Going down.첫 번째 요리로 어국수 올려드렸는데요. 오랜 시간 끓여낸 멸치 육수에 그 농어살과 오징어로 만든 두 가지 어면을 동시에 느끼실 수 있게 준비 도와드렸고요. 위에 올려드린 건 황금팽이 버섯이고 그 밑에는 김치가 같이 준비되어 있으세요. 그래서 김치랑 국물이랑 같이 섞어서 드시면 됩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고객님, 이번에 올려드린 요리는 콩육인데요. 저희 담백하고 시원한 콩즙을 함께 곁들였고요. 백태콩을 곱게 갈아낸 묵을 같이 곁들였습니다. 위에 올려드린 고명은 이렇게 모양으로 생긴 게 서리태 부각이고요. 여기 초록색으로 보이신 건 가지나물이세요. 이렇게 고명으로 생긴 건 그 세발나물이세요. 맛있게 드십시오. 감사합니다. 인데요. 안에는 대하를 으깨어서 만든 완전 모양이 있고요. 겉에는 바삭한 식감을 위해 보리새우 튀김옷을 입혔습니다. 소스는 보리 고추장이고 가루는 시금치와 땅콩을 갈아 만든 가루세요. 소스와 함께 찍어 드시면 됩니다. 이번에 올려드린 요리는 추가 주문하신 전복 만두입니다. 속에는 가리비랑 그 표고버섯의 속을 채운 전복에 버섯 육수를 같이 곁들였고요. 위에 올려드린 건 감태인데요. 잡가루랑 전복 마늘가루 같이 뿌려드렸습니다. 같이 함께 드시면 됩니다. 드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먼저 보여드릴게요. 고기부터 설명 도와드릴게요. 고기는 25일 동안 수선시킨 한우채끝 등심을 6일간 다시 건조 숙성한 후에 15년 이상 간수내린 천연염으로 구워드렸습니다. 밥은 아까 보여드린 미나솥밥이고요. 국은 저희 냉이토장국인데요. 그 백합육수에 보리된장을 풀어서 끓인 토장국인데 냉이가 봄나물 중에 한 가지인데 원케이크로 좋다고 합니다. 북어껍질 북어 같이 올려드렸고요. 갓김치 같이 준비해드렸으니 드시다 반찬 필요하시면 말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진짜 맛있네. 드시기 전에 백화식용으로 식혜 올려드렸는데요. 엿기름에 맵쌀과 석류를 섞여서 만든 석류식혜입니다. 맛있겠죠?